자, 그림에서 AD가 2고 여기입니다. 여기이고요. BD도 2고요. 여기서까지는 4가 되고 이해되죠? 그다음 여기는 중점. P에서 E랑 P에서 F랑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참 좋을까? 절대값이니까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고, 맞죠? 뒤집어도 상관없는 거고, 전부 다 뒤집는다면. 일단, P, PF를 2로 묶어내면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2분의 PE랑 PF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뭐가 되죠? EF의 내분 벡터지. 그럼 얘 둘을 중점, 중점을 연결한 어느 점? M이라고 할까요? M. 그럼 얘는 이에 PM 벡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선분에 얘랑 평행하죠?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 위해서. 그럼 여기까지 M에서 얘가 최소가 되려 그러면 수소 내릴 때 최소죠? 여기서 수소 내리면 여기서까지를 두배한게 답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수선은 여기서부터 BC에다가 내린 수선의 길이에 대한 절반이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고요. 그러면 A랑 B랑 C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데? 이등변이죠. 이등변을 이런 정도로 그려볼까? 자, 그러면 여기서 2고 2니까 여기는 2루트 2. 여기가 2랑 4가 되면 얘는 여기도 2루트 5. 자, 그러면 여기 높이 구해봅시다. 여기서 5까지. 루트 2랑 20이랑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H랑 밑변이랑 곱하면 높이랑 요쪽 밑변 곱한 게 넓이가 같으니까 H 곱하기 2루트 5는 2루트 2에 3루트 2. 얘는 곱하면 2, 3, 12. 2약분하고 넘기니까 H는 루트 5분의 6 맞습니까? 얘가 지금 PM이 여기 절반이니까 PM이 절반이니까 얘는 뭐랑 같습니까? PM 두 배하면 H랑 같죠? 그래서 H의 길이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얘가 답이겠죠. 유리하면